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최지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분 만나보게 될까요? 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해야지 하고 얼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분은 바로 전자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는 이분. 이분을 만나고 나시면 우리가 충실히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니 취미 부자로 불리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아 내일은 더 열심히 살 예정인 남자. 열정 부자, 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연준음 작가의 공방. 내 이름 석자를 건다는 건 웬만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공간은 제가 4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기 한 달 전쯤에 여기 한번 돌아다니다가 이 공간이 좀 괜찮겠다 퇴직 후에. 그래서 준비를 했고 한 달 정도 준비하고 8월 31일 날 퇴직을 했는데 9월 1일 날 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감성 손글씨 캘리그라피. 공방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그가 얼마나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말해주는데요. 캘리그라피의 매력이 뭘까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감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성적인 글씨를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글씨가 사람마다 다 필체가 다른 것처럼 글씨 쓸 때마다 또 느낌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캘리그라피는 좋은 글만 쓰게 돼요. 유명한 시인의 글 아니면 명언 이런 걸 쓰게 되니까 스스로 그 내용에 하고 내가 쓰니까 또 약속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쓰게 되고 또 변화하고 또 내가 썼을 때 어떤 선물을 받으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65세에 갖게 된 나만의 놀이터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그 흔적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런데 가요 무대 챙겨보실 것 같은 연배에 그에게 영감을 준 건 다름 아닌 BTS. 그 BTS가 굉장히 맞죠. 특별하게 많던데 혹시 아니신가요? 원래는 아니었었죠. 행사를 가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글씨를 써주게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한 9명인가 7명이 오더니 너 뭐 써줘? 그러면 방탄소년단 멤버 다 써주세요. 한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벌써 이미 아미가 형성된 거고 저는 그때 지민이가 성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관심 갖게 되고 그러면 또 방탄 그리게 되고 또 아이들 그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방탄 그림도 많고 아이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지민이, 정국이, 랩몬스터 거의 다 알죠. 아이들하고 소통하게 되니까 너무 좋죠. 어떤 외모로 봐서는 전혀 모를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니까 좋죠.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저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썼더니 아이들이 알아서 공방을 찾아오더라. 지민이랑 태용 같은데. 연준음 작가의 눈높이 소통법.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처음 보는 거네. 네. 어서 와요. 원래 평소부터 관심 있기도 했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와봤어요. 여기 공방 와서 이렇게 작품들 보니까 어때요? 저는 여기 유리 있는 작품이 되게 색달랐는데 조금 더 배워가지고 저 유리에다가 저도 한번 새겨보고 싶어요. 50살 나이 차이도 금세 허무는 캘리그라피의 매력. 연준음 작가의 말에 따르면 캘리그라피가 10대부터 70대까지 아우를 정도로 다양한 인연을 맺게 해주었다는데요. 예, 지금 SNS에 이제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 한 2,700명 되는데 주로 이제 글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제 글씨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팔로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이 어떤 시인도 만나게 되고 간접적으로 비대면으로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지역에 어디 놀러를 가면 여행을 가잖아 지금 못 가지만 예를 들면 군산을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캘리 작가를 저는 꼭 만나요. 경주 간다 그러면 경주 가고 저기 있는 건 경주 작가하고 저랑 이렇게 교환한 작품이에요. 저쪽에 한쪽 코너에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에 SNS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나지. 이제 다음에 제주도 가게 되면 서귀포에 한 명 있고 제주에 한 명 있고 그래서 한번 만나는 거예요. 제주도까지요? 네, 울릉도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가면 놀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캘리를 통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 SNS에 빠져들 줄이야. 오늘 작품도 업로드 완료. SNS 통해서 또 좋은 소식도 있으셨다는데요. 그렇죠. 이러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준일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양준일 한 1년 전 더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렸더니 그쪽 팬클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시회를 하는데 지금 작가로 참여해달라고 해서 작품 두 점을 서울로 보내고 저는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저쪽에 보면 그 양준일 작가가 그 작품 전시회에 와서 제 작품 보는 그림 있죠,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직접 팬들이 찍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저한테는 큰 보람이기도 하죠. 그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된 건 교직에 있을 때 동료 교사들과 캘리그라피 동아리를 접하면서부터인데요. 그도 그런 것이 그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늘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색약을 알게 됐어요. 색약이라는 거 아시잖아. 색을 잘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록 색약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림을 두려워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흑백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이제 계속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건 놓고 싶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수업시간도. 그리고 대학 가서도 영어 전공하면서 미술과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고 그림은 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로키를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된 것도 흑백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촬영 스텝 크로키에 나선 연준음 작가. 특징을 재빨리 포착해서 그리는 것이 크로키의 관건인데요. 시선 한 번으로 스캔 완료. 막힘없이 그려나가더니 완성까지 3분이 채 안 걸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빠른 그림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특징이 밑그림 없이 바로 그리는 거 현장에서 라이브로 스케치라는 라이브 캐리커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빨리 그리는 것도 하지만 아이들이 보면 되게 신기해하죠. 더군다나 연필이 아니고 이 붓을 사용하니까. 이번에는 종이컵에 뭔가를 쓱쓱 그리기 시작하는 연준음 작가. 종이컵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SNS에서 이제 어떤 분이 같이 해보자 미션으로 그래서 한 60명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작가도 있고 그래서 한 동일 주제를 놓으면 월요일 날은 내가 1일차는 같은 그림을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한 사람을 60가지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늘 도전을 하고 있으면서 컵 그림 하나 더 제가 덤으로 또 재밌어서 그러니까 저는 두 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온종일 심심하지 않겠다 싶은데요. 그의 놀이터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이따금 찾아오는 반가운 친구와의 티타임도 대환영. 저하고 인연이 글씨 때문에 또 인연이 됐어요. 그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공방에서 한 2년간 또 저한테 글씨 배우고 또 지도자 자격 따고. 저도 처음에 글씨를 쓰게 된 게 우리 연준 선생님의 글씨를 보고 사실은 글씨보다도 그림을 보고 아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1호 제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약간 승질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너무 잘하셔서 운동도 잘하세요. 아직도 지금 연세에 테니스 열심히 치고 계시고 음악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기타 치시면서 드럼도 하고 계시고. 말이 나온 김에 공개하는 공방 안에 숨은 공간. 짜자잔. 내친 김에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연준음 작가. 교직에 있을 때 밴드 활동까지 했다는 사실. 드럼 연주도 수준급. 진정 놀이터네요. 어쩜 이렇게 재주가 많으세요? 끈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 시작했다가 곧 실증을 느끼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한계가란 게 뭐 어떤 본인이 재주가 좀 부족하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참 끈기가 있으시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영어 교사였던 연준음 작가
일단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그의 끈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기존의 영어 교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집필할 정도. 선생님, 이거 제가 배웠던 교과서인데. 이거요?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요? 기억나요? 아, 이거 썼죠. 이거 추억이 엄청 많은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획기적인 거예요. 교과서가 흑백이었었죠.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갈 때 이게 1세대 작품이에요. 그 컨셉을 인터넷으로 문을 열어서 마지막은 통일까지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고 여기에 평양 냉문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쉽게 교과서가 너무 재미없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대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재미나게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도전하고 새로운 거 찾다 보면 또 글까지 쓰게 돼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20권, 30권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칭, 타칭, 취미 부자, 열정 부자인 연준웅 작가. 앞으로도 10년, 20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응원할게요. 30년, 40년 살다 보면 주로 아이들 교육에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데 저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거.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글을 써본다든지, 그렇죠?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취미가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어떤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거하고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재능이래요.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있으면 재능이래요. 그래서 무슨 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많이 SNS나 여러 군데서 우리가 많은 여러 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아마 좋은 정보 많이 받고 생활도 많이 윤택해질 거예요. 네, 열정 부자이자 취미 부자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취미를 보니까 캘리그라피, 크로키, 기타, 드럼까지 정말 재주가 다양하시네요. 취미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대단하시네요. 네.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열정 하나로 또 교과서를 맞아요. 이렇게 영어책을 집필하기도 하셨잖아요. 무언가 보기만 하면 정말 도전하시는 연준음 작가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캘리그라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65세의 나이이지만 절대로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무엇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캘리그라피 더하기 크로키. 그래서 도자기를 배우는 일을 또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준음 작가께서 갖고 있는 열정 그대로 정말 멋진 작품 많이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행복, 좋은 기운, 그 에너지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화면 보면서 나중에 이거 해봐야지, 나중에 여기 가봐야지 좀 습관처럼 미뤄왔 어떤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는데요. 저처럼 미루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계획하신 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